지글지글 보글보글 확 실험실. 자, 오늘은 네. 콜라 폭파 시험을 해볼 건데. 네, 콜라랑 멘토스를 해볼 거죠? 네. 아, 진부하다. 네. 네, 오늘은 여러분 이 공원에서 조금 스케일이 크잖아요? 그래가지고 야외로 나왔어요. 뒤처리가 가능한 장소로. 네. 그래서 조금 잡음이 들릴 수도 있고 아직 조금 촬영 상태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어요. 양해해서 봐줘. 양해. 양해 봐줘. 네. 오케이. 자, 이 콜라를 폭파시켜 보기 전에 네.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. 네. 과학은 인내심이다. 그런 말 처음 들어보는데요? 네? 그래서 중간에 멘토스를 넣고 폭파 오래 참기 대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잠깐만, 뭐라고요? 이거는 의지의 문제 아니에요? 의지의 문제죠. 남자라면 조금 참아야 되는 거 아니야? 못하는 건 없어요, 사람이. 자, 잠깐 여기서. 여기서 뭐야? 자, 여기 우비를 드릴 건데요. 네. 서로 마주 본 상태에서 오래 참기를 해보겠습니다. 지면 뭐가 돼요? 좋아요? 아, 이기면? 의리요? 핫도그의 의리요? 핫도그 TV 안 보시는구나. 두 분 안 보시나 봐. 저기 PD님. PD님. 핫도그 TV 안 보세요? 지휘봉을 드릴 겁니다. 이 사람이 지시할 수 있어. 꼭 그 사람은 따라야 됩니다. 실험하는 동안. 모든 걸? 그쵸. 아, 씨. 삼아. 시작. 이거 약해. 응. 아무것도 안 해요. 응. 제가 한번 해볼게. 응. 아, 아무것도 안 가. 이거 안 돼. 콜라로 콜라로 약해. 이거 어때? 이거 어때? 자, 여섯 개. 적당히는 안 되고 조금씩 조금씩 해서 꽉 채워야 돼. 탄산이 들어가서 꽉 찬 것처럼 느껴지지. 별로 안 꽉 찬 것 같아. 말을 해줘! 사연지야! 핫도그의 콜라우 실험실! 자, 이거 근데 인정합니다. 두 분 다 참는 방법을 터득한 거니까. 그럼 다음 게임으로 넘어갈게요. 그래! 자, 다음 게임은 상과 방패의 대결. 자, 가위가위보를 통해서 이긴 사람은 콜라를 흔들어서 상대방의 우비 위로 콜라를 뿌려주시면 되고요. 진 사람은 우산으로 막아주면 됩니다. 자, 갑시다. 자! 안 되면 진거 가위바위보! 자! 아, 갈매기 한 방에 못 이겨. 자, 권기동 씨 승리. 자, 갑시다. 이제 본 실험 갑니다. Let's go. 핫도그의 콜라 실험실. 제로에 다섯 개를 넣어볼게요. 자, 갑니다. 자, 여러분들 베이킹 소다가 멘토스보다 훨씬 화력이 세다 그러거든요. 그럼 한번 실험을 해볼게요. 자, 갈게요. 하이, 고! 오! 자, 한 번에 고! 오! 오, 세네 확실히. 닫아, 챙겨놓고 닫아봐요. 터뜨려. 맞아, 아, 앉으세요. 나갑니다. 설마 이거 하면. 아, 이거는 PD가 시킨 게 아니고 저희가 재밌어가지고 자진해서 둘이 하는 거니까. 아, 몇 코 만 없는데. 자, 갑니다.
짠다. 와, 근데 이렇게 어떻게 쳐요? 난 피리 부는 소년인 줄 알았어, 방금. 아, 아깝다. 저 한 개 넣으면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완벽하게. 자, 참아볼게요. 저 진짜 완벽하게 참아볼게요. 마셔버릴게요, 그냥. 여러분! 마셔버리겠습니다. 자, 두 개 하고 정재현 씨가 참는답니다. 네, 두 개 갑니다. 자, 선수! 준비되면 말씀해주세요. 레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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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둘, 고! 이건 진짜 못 참아. 베이킹 소다. 커. 자, 그러면은 우리 PD가 베이킹 소다 근데 입에 넣었죠? 먹는 거예요, 원래. 네. 세정제인데? 어? 다목적 세정제를 가지고 입에 넣으라고요? 미친 놈 아니에요? 눈이나 피부에 닿으면 깨끗한 물로 씻으라는데 이거를 내용물을 먹거나 삼킨 경우 응급조치를 하고 즉시 의사와 상의해야 되잖아요. 저희가 오늘 이렇게 멘토스 콜라 실험을 해봤는데 여러분들 또 저희가 했으면 좋겠는 실험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지글지글 버글버글 팍 실험실. 우와! 우와! 어머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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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